I just wanna dance, oh, oh, you and I tonight. 지난달 우연히 한 영화에 대한 짤막한 후기를 보게 되었는데요. 영화는 정말 별로였는데 와이프랑 보다가 오랜만에 뜨거웠네요 라는 후기였습니다. 여기엔 이런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정말 위험한 영화네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영화는 별로였는데 무엇이 그러한 사단을 일으켰는지 오늘은 그 문제의 영화 365일의 간단한 리뷰입니다. 꼬묵. 영화 365일은 동명의 소설 365일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설은 3부작이고 영화는 첫 편에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하죠. 극장 개봉한 폴란드에서부터 난리였고 미국, 호주, 홍콩 등에선 넷플릭스로 공개 후 대부분 1위를 기록하거나 상위권을 차지하는 초대박 작품이죠. 그래서 이 편도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도대체 얼마나 재밌길래 이렇게까지 흥행을 하는 것일까 궁금하실 텐데요. 이 영화를 간단히 표현하자면 괜찮은 영상미와 감미로운 90년대 발라드가 흐르는 블랙베리 같은 영화입니다. 예쁜 쓰레기죠. 그럼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건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솔직히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여자 주인공도 호불호가 크게 나뉘고 영화의 내용도 납치 미화에 마피아 미화, 뻔한 클리셰로 번복된 신데렐라 스토리고 배우들의 연기도 별로입니다. 그럼에도 굳이 이 영화의 인기의 비결을 꼽자면 극중 마피아 보스로 나오는 1m90cm에 걸어다니는 조각상, 희대의 뿅뿅 머신 마시모 덕분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배우는 미켈레 모르네입니다. 슈트빨이 아유 그냥 남자인 제가 봐도 피지컬과 비율이 끝내줍니다. 좀 느끼하다는 진입장벽이 있긴 한데 이 장벽은 금방 무너질 정도로 마성의 매력이 있는 배우죠. 일단 내용부터 살펴보죠. 우리의 주인공 마시모는 마피아 두목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살해당할 뻔한 일을 겪고 정신이 아득해지는 순간 한 여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여자를 5년 동안 찾아 헤매죠. 그리고 환상 속의 여자, 그녀가 바로 라우라인데요. 라우라는 시칠리아로 여행을 왔다가 마시모의 눈에 띄게 되죠. 그렇게 라우라는 그날 밤 마시모에게 납치됩니다. 마시모는 라우라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365일 안에 날 사랑하게 만들겠다. 당신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면 보내주겠다는 제안이죠. 그래서 제목이 365일입니다. 이야, 소름 돋는다 진짜. 그리고 이런 약속도 합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절대 손대지 않겠어. 그런데 이 대사를 이미 손으로 막 만지면서 합니다. 그럼 그 손이라는 게 우리가 아는 그 손이 아니라는 건데 번역이 잘못된 건가? 폴란드에선 손이 그 손이 아닌가? 아무튼 마시모는 정말 그 손을 빼곤 엄마 다 했어! 헌신적으로 그녀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마피아 두목에게 일반인 백수 여성이 빠져드는 이야기가 365일입니다. 다행히 우리의 마시모와 라우라 둘 다 스트레스를 뿅뿅으로 푸는 타입이라 그리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정확히 날짜를 세진 않았지만 길게 잡아야 뭐 한 2주? 그쯤 되는 것 같습니다. 제목을 15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뭐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뻔합니다. 의상비를 최대한 아끼기 시작하고 산책 나온 멍멍이가 영역 표시를 하듯이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뿅뿅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이 영화는 제법 괜찮은 영상미에 90년대 감미로운 음악이 흐르는 36 에로비디오죠. 그럼에도 이 영화가 큰 인기를 끄는 이유는 여성의 성적 판타지를 채워주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한때 그레이 50가지 그림자가 화제가 된 것처럼 이 영화에도 그런 매력이 있는 것이죠. 짐승이라고 할 수 있는 마피아, 그 중에 우두머리, 게다가 조각같이 완벽한 몸매의 남자, 이 짐승 같은 남자가 내 앞에서는 귀여운 강아지가 되는 상상, 막대한 재력으로 귀여운 여인의 줄리아 로봇으로 만들어주는 상상을 실현시켜주기 때문이죠. 지치지 않는 체력의 희대의 뿅뿅 머신 마시모가 이 영화의 인기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것도 뭐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죠. 그리고 원작 소설의 2부 이야기는 더 막장이라고 합니다. 라우라가 마시모의 경쟁 조직에 납치당하는데 그 두목이랑 365일을 다시 찍는다고. 아무튼 이 영화의 후기에 따르면 와이프랑 보면 큰일 난다고 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뭐 이런 일이 생기거나 그게 무슨 말이야? 식다니? 왜? 마시모의 순정적인 모습과 비교당하며 와이프에게 구박받는다고 하네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시도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꼬묵.